제가 앞서 후배이길 했더니 저희 뭐 진짜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입니다. 불나면 어떡하냐 뭐 이런 댓글도 있으신데 자 거기까지 못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장롱에 불나면 안 되겠죠. 설마 불어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친구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2부에서는 광고하신 대로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의 안유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저희 뭐 시장에서는 최근에 중국이 가장 뜨거운 화두거든요.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우선 헝다그룹 제가 알기로 중국 2대 부동산 기업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흔들린다, 뭐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어젠가 그 중국 이게 부동산 쪽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주젠부라고 있어요. 주택건설부라고 해서, 주택건설, 한국말로 건설부, 예. 예, 건설부에서 이런 걸 전체적인 감독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광동성에 있는 그 주택건설관실부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지방은행들한테, 이 헝다가 앞으로 재무상환 능력이 없으니까 추가적인 금융을 해주지 말라, 네. 이런 공지를 내려보냈어요. 아, 거기 공지가 나간 건가요? 네, 자금 줄이 끊긴 거네요? 그래서 추가적인 걸 하지 말라, 리스크가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중국의 찐일 더우텨라고 이렇게 온라인 제일 큰이 신문사라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 신문사. 예, 거기서 누군가의 익명으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거기다 올렸다라는 거는 중국 언론계가 이 헝다를 어떻게 지지하냐를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헝다가 일반적으로 뭐 복지, 뭐 국민 어떤 기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는데 우리가 사실 국민으로서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자기가 뭐어 헝다 집을 샀는데 지금 몇 배로 올랐다. 그러면 이 헝다 채권이 이렇게 부채가 크면 우리가 뭐 마련한 회사채도 사줘야 되지 않냐, 뭐 도와줘야 이런 식으로 된다. 도와줘야 된다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사실 하석에서는 그 헝다가 직원들한테 자체 자산 관리를 엄청 많이 팔았어요. 뭐 이자율이 막뭐5% 10% 되는 걸. 근데 네. 지금 자체 직원들도 자기 원금을 지금 못 받는다고 막 난리 났거든요. 지금 거의 임원들한테 막 지금 난리 났어요. 직원들도. 예. 예. 근데 지금 신문사에 그런 게 올라왔다라는 거는,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국 정부에서 헝다하고 몇 번에 지금 불러서 얘기 나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헝다가 공개적인 부채 규모는 한 1.95조 됩니다. 위안. 위안. 예. 예. 근데 도대체 얼마 있는지는 또 조사를 해봐야 돼요. 뭐 부채 아닌데 실제 부채 같은 게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를 파악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헝다란 건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회사입니다. 네네. 제일 큰 거는 그 왕크가 있어요. 왕크. 완다 아닌가요, 아니, 우리나라도? 완다도 있고 왕크도 왕크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있어요. 예. 다 중국에 내놓으라는 톱10 부동산 회사들이 있는데, 그 제가 이 톱10 부동산 회사들이 지금 얘네가 2위잖아요. 근데 지금 네. 이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논리적으로 추리하면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은 더 형편없을 거 아니에요. 돈을 더 구하기 어려울 수 예, 있겠죠. 그래서 이를 봤더니 왕커도 지금 부채 규모가 1.45조 돼요. 네. 그래서 이래 그 톱10 아닌 부동산 그 대형 건설사들을 봤더니 다 부채가 1.2조, 뭐 1.45, 1.8, 1.9, 1.7 이래요. 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위안인데 개념이 없어요. 그럼 계산을 간단히 해드리면, 헝다 부채가 우리 2조라고 합시다, 쉽게. 그래서 네. 그러면 원화로 계산을 곱하기 170 하면 돼요. 그러면 약 네. 340조 340조 공식 원화예요. 부채가 예. 그러면 무슨 개념이냐면, 옛날에 한국 1년 재정 예산이 400조 했어요. 네. 지금 많이 올라갔지만. 예.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가 아주 형상적으로 비유해드리면 이게 얼마나 큰 부채인지를 말씀드리면, 이 부채를 우리가 돈을 세는 기계 있잖아요. 돈을 네. 세는 기계로 막 수십 대를 돌려서 다 계산하려면, 이 1.9조를 계산하려면 13일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예. 우리 그 100위안짜리 못했던 사진이 있는 그돈 현금을 쌓아서 1.95조를 만들면, 네. 10개의 층집,
아파트. 아파트가 된다. 10채 아파트. 높이가. 예, 10채 아파트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 불가능한 부채. 근데 한 개 회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나머지 10개도 거의 비슷한데. 네, 비슷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걸, 왜냐면 이게 지금 이슈가 헝다가 파산하냐 안 파산하냐 핵심 이슈는 뭐냐면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로 여기에 손을 대냐예요. 많이 돼야 파산 안 하는 건가요? 적게 도와줘야 안 파산하죠.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100% 파산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100% 파산한다. 100% 파산해요. 예. 그러면 도와준다고 가설을 하면 앞으로 비슷한 기업들이 이런 일이 나타나면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하건대 중국 정부가 지금 헝다가 만약에 파산했을 때 시장에 주는 영향이 우리 말하는 건 금융이라는 건 신용이잖아요. 네. 신용이 무너지면 기업도 무너지고 국가도 부도가 옵니다. 그렇죠. 한국 외환 위기 온 게 왜 왔죠? 국가 신용이 무너진 거예요. 예. 그러면 헝다 중국 GDP는 부동산 기반의 GDP예요. 네. 이게 일본하고 달라요. 일본도 부동산 신화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일본은 자기 산업이 있고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무너져도 산업이 강하죠. 산업은 가요. 네. 근데 중국 GDP는 말 그대로 부동산 위에 만들어진 GDP예요. 네. 부동산이 무너지면 국가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 부도인 거예요. 훨씬 힘들겠죠, 일본보다. 네, 왜냐면 이거 네. 주도 산업이라는 거지, 국가 주도 산업. 예. 그러면 중국 정부의 최적의 선택은 지금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는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냐면 만약에 헝다가 정말 파산했을 때 시장이 주는 시그널이 어느 만큼 충격이냐. 네. 이게 만약에 연쇄 부도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헝다가 이번에 무너졌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시장에 나가서 자금 조달할 때 그리고 거기에 그 공급하는 공급상들을 헝다도 2위도 무너졌는데 이거 헝다가 글로벌 500대에서 128위 정도 돼요. 네. 그러면 헝다도 무너졌는데 그 밑에 있는 건설사들이 시장에 나가서 자금 조달하거나 공급상들한테 뭘 먼저 현금을 안 주고 먼저 갖고 오거든요. 부품이나 이런 뭐 필요한 설비들을. 그럼 안 주겠죠. 네. 왜냐면 쟤네 무너지는 거 보고 누가 그 건설사에 그런 걸 해주겠어요. 뭐 엄쩌주고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예. 국민들은 집을 안 사겠죠. 왜냐면 분양을 안 받으려고 하겠죠. 왜냐면 지금 헝다가 전국에 진 800 몇 개 그 아파트들이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올라가다가 좀 멈췄었어요. 그럼 거기다 이렇게 분양 대금을 1차 분양 대금을 낸 사람들 애타게 그 집이 완성되길 기다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집이 완성이 안 되면 집도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잔금도 안 내겠죠, 그러면. 아니, 잔금이 안 내는 문제 아니니까 집이 없다고요. 그렇죠. 반쯤 올라간 것만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800곳이나 됩니까, 지금 네, 동시에? 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도 신용을 잃으면 그 밑에 헝다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계속 내려오는 10등까지 이런 대형 중국 전체 건설사 대부분 시장하는 거의 8, 90하는 톱10 건설사들이 동시에 신용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럼 이게 예. 도미노식으로 무너지면 사실 중국 GDP는 제가 늘 말하지만 시멘트 GDP라거든요. 시멘트. 시멘트. 예, 집을 짓는 시멘트. 그처럼 만약에 신용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죠. 부동산이 워낙 크니까. 예, 그래서 그 국가에서 지금 주택 건설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얘네에게 정말 머딜이라고 하거든요. 머딜. 머딜. 그 부채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고. 파악 중이다. 네. 그리고 예. 어느 정도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만약에 중국 정부에서 손을 댔을 때 결국은 숙제를 중국 정부가 깨닫게 되는 시기 돼요. 그러면 거기에 창업자가 이름이 쉬자인이에요. 헝다 그룹 창업자. 예. 예. 아시아에서 1위 부자였어요. 와. 예. 그 누구지 마윈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순서가. 아, 예. 재산이. 이게 어떤 때는 더 많고 어떤 때는 슈야인이 1등하고 어떤 때는 마윈이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 텐센트의 마화탕까지. 네. 그런 부자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는 게 사실 여러분들은 헝다 사례를 분석해본 특히 이 증권관 더 분석해봐야 돼요. 헝다 사례를 분석하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분석하면 중국 경제를 꿰뚫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네. 한 개 기업이 파산으로 보면 안 되고 중국 경제의 전체 맥을 잡으려면 헝다 사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보여요. 리스크가 어디에 있고 중국 공산당 정부가 어떻게 대하고 있고 거기 대하는 자소에서 중국 경제 미래가 전망이 되고
이게 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한 개 기업의 어떤 뭐 부도 사례가 아니라 중국 경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 네. 사례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될 정보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에 따라서 중국이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이 부동산 위기, 중국 경제 위기 하면 두 개를 말하거든요. 하나는 부동산 버블이에요. 부동산 위기. 네. 하나는 재정 위기.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부채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예. 지방 정부 부채와 기업의 부채 이 두 개가 중국의 그 횃불소. 횃불소 위기의 소스죠. 어느 게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렇게 두 개의 지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뢰처럼 있는데. 예, 있는 리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헌다 사례가 우리가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뚝 끼려면 하나를 하면 쭉 따라올라온 것처럼 중국 부동산 어떤 위기가 터지는 하나의 그 도화선이 될 건지 아니 만약에 규모가 엄청 크다면 정부가 나서서 결국은 이렇게 도와주는 식으로 자산 네. 매각을 하게 하고 뭐 어떤 위기는 왜냐면 중국은 또 일본 부동산 버블이 터진 거하고 달리 중국은 토지가 국가 거예요. 그렇죠. 네. 국가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일본하고 또 다른 게 일본은 부동산 그때 버블일 때 민간은행이 대출자잖아요. 네. 민간은행이에요. 네. 근데 중국의 대출자는 국유은행이에요. 네. 그래서 위기의 표현은 부동산 기업에서 표현됐지만 실제 위기를 그 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건 부동산 업체가 아니라 은행들이에요. 폭탄은 은행들이 안고 있는 국가라는 소리잖아요. 결국엔. 그렇죠. 국유은행들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표현은 이 기업에서 뭐 부도니 이렇게 표현되지만 실제는 그 위기를 누가 끌고 있냐? 은행들이 안고 있는 거예요. 폭탄을.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생각하겠죠. 만약에 그래서 헝다가 작년에 광동성 정부에 편지를 올려요. 작년 8월에 우리가 무너지면 직원이 몇백만 명이 한 300 몇만이 일자리를 잃을 거고 경제에 대한 충격이 얼마나 클 거고 그래서 내내 도와줘야 된다는 편지를 올렸어요. 작년 8월에. 그래서 이렇게 막 몇 번의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왔어요. 몇 번 도와줬다 사실. 예. 예. 그래서 너무 큰 영향력이 터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쉬자인이라는 이 창업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없어요. 이 사람 개인이. 이 사람 머리가 정말 좋아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헝다를 연구해라는 게 중국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얼마나 중국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비즈니스 구조를 잘 짰는지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외국인 보기에 이러잖아요. 중국에서 장사를 어떻게 해? 요즘에 또 막 비테크 때리고 막 그 뭐 막 교육 예. 이런 거 보면서 야, 역시 중국은 무서운 나라다고 역시 중국은 예측 불가능 역시 중국은 막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세계 기업이 나오고 글로벌 기업이 나온 게 중국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왜 그런 환경에서도 세계에서 기업이 됐냐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MBA, MBA 교재로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또 네. 창구이기도 해요. 그런데 쉬자인이 어떻게 부동산 경영하냐면 마윈하고 달라요. 마윈은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네, 예. 자산 경영이에요. 자산. 네. 자산을 갖고 있는 거지. 자기가 갖고 있죠. 네. 그러면 예. 예를 들면 마윈이 알리바바 지금 조성 당했잖아요. 빅테크 네. 규제 때문에. 그러면 네. 거기에 국유기업이 대주주로 들어가면 그냥 날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쉬자인은 어떻게 했냐면 계속 배당을 했어요. 이익을 배당을 해서. 네. 예. 그러니까 명의는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인데 실제는 금융업을 해가지고 돈을 다 뺐다라는 거죠. 자기 벌 돈은. 이미 다 뒷배를 뺐다. 네. 그러니까 지금 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수익 구조를 부동산은 아니, 그렇게, 예. 보여주는 거고 중국에서는 자산을 길게 갖고 가면 이게 나중에 뭐 남에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해서 예. 그때그때마다 배당 수익률을 43% 넘어요. 배당 분배율이 우리가 배당 지급률이라고 하잖아요. 네. 1원 벌면 43원을 배당으로 예. 최대 주주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갖죠. 최. 예. 그래서 지금 11번에 걸쳐 배당을 했는데 전체 배당액이 600억 홍콩 달러예요. 홍콩 네. 달러. 거기서 400억은 쉬자인이 갖고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사실 헝다가지 부도나도 난 뭐 벌 건 다 벌었다. 예, 결국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자기는 벌 거 다 벌었고 부도나도
뭐 저케고 지금 이 불덩이를 다 정부가 따는 계획이 된 거예요. 살려내라. 그러니까 살려내든 말든 아. 네가 선택 네 정부 알아서 해. 지금 이런 계획이 된 거죠. 자기는 급하지 않은 거지. 살려도 되고 난 안 살려도 돼.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구조상. 예. 구조상. 사실상 주인이 중국은행이니까. 예, 예. 사실상. 그러니까 슈자에는 배당을 통해서 뭐 벌돈 다 벌었으니까 이 불덩이는 정부에서 구제하겠으면 하고 안 하겠으면 안 하고 이렇게 굉장히 사실 속으로는 부담이 없게 된 거예요. 사실은 돌맞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면은 어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이 앞으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생각하건데 지금 뭐 글로벌 IBD로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너무 커서 부도를 안 시킬 거다. 그렇죠? 대마불사. 그렇죠. 연쇄 반응도 있는데 네, 대마불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 또 어떤 또 IBD들은 지금 국유기업도 막 빠이다, 뭐, 북대방정, 뭐, 칭화윤이 다, 중화기업이 다 파산했는데. 다 파산시켰죠, 최근엔. 네. 뭐, 얘네 민영기업인데 왜 안 시키겠냐, 할 거다. 그래서 연쇄 부도가 일어날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본하고, 일본 부동산하고 중국 부동산은 다릅니다. 일본 부동산은 다 사적 소유고 토지도 사적 소유고 채권자도 민간은행이에요. 근데 중국은 토지도 국가 거고요. 은행도 국유 국가 거예요. 그럼 채권자도 국가은행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정부가 정말 손을 내밀면 채권자들한테 이러는 거지. 야 잠깐 이따 받아. 이러면 끝이에요. 그다음에 토지도 국가 거잖아요. 예, 예, 예. 토지도. 그러니까 충분히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한 해 안 하냐는 지금 모델 보는 거죠. 네. 이게 어느 정도 규모고 이거 했을 때 사회적 영향과 그리고 이 만약에 안 했을 때 또 사회적 그 아까 연쇄 신용 부도 이런 게 발생 가능성 네. 등등. 근데 만약에 헝다를 부도시켜도 사회적 영향도 컨트롤 가능하고 뭐 그러면 부도 시킬 거고 아니다 이거 시킴으로써 연쇄 신용이 무너지면서 연쇄 부도가 일어나면 결국 부동산 대폭락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중국 정부도 수습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면 네. 또 안 되잖아요. 그쵸. 중국은 결국 중국의 부동산 법을은 중국 국가 법이거든요. 이코 부동산 네. 법을 이코 국가 법을 그럼 또 안 되잖아요. 사실 국가 들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 지금 시나리오를 여러 개로 지금 짜고 있는 거죠. 뭐 이럴 때. 그런데 예. 이번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일단은 광동성 주택건설부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추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이 나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파산 시나리오가 조금 힘이 더 커지는 건데. 줄 수도 있다. 예, 하는데 봐야죠 뭐. 아직은 봐야 되고. 네. 네. 근데 그 교수님 네. 누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내년에 시진핑 네. 주석에 네. 3년 이미 걸려 있는데 네.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거를 중국 정부에 용납을 할지 최소한 그때까지는 안정화? 예, 네, 안정화 시키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요즘에 교육업이라든가 걔들을 왜 죽였냐? 청소년 문제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예, 요즘에 예. 그거 했어요. 마카오. 네. 마카오 도박을 못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마카오 GDP는 도박 GDP거든요. 그렇죠. 마카오는 도박 GDP 플러스 여행 GDP예요. 근데 지금 어제도 도박도 못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마카오 난리 났어요. 그러면 뭐 작년 하반기부터 한 빅테크 규제와 예? 빅테크 네. 규제와 지금 올해 3월 3반기부터 있는 개인정보, 국가안전, 네트워크 안전 네. 그렇죠. 교육업 하루아침에 그냥 사교육 전면 금지 네. 청소년 그렇죠. 게임 금지 문화 콘텐츠 아이돌 뭐 한국 아이돌 같은 이런 곱게 생긴 이런 아이돌 하면 안 되고 네. 팬스 网红 경제 있잖아요. 팬 문화 이런 네. 것도 다 놓고 그럼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런 걸 할 이유가 없죠. 또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네. 그럼 중국이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막 뭔가를 바꾸고 뭔가를 네. 금지시키고 네. 아 그래 뭐 헝다 뭐 아픈 팔이지만 네. 감당할 수 있으면 뭐 네. 자르겠다 이런 네. 분위기를 보이는 게 네. 굉장히 급격하게 보였는데 네.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의도라든지 뭐 뜻이라든지 사실 요즘에 그 중국 이슈에 관해서 제일 그 큰 주제가 공동부유론 아시죠? 네. 많이 하셨죠? 그래서 공동부유, 예, 많이 들었습니다. 공동부유. 네. 고용도 부유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그 규제거든요, 규제. 네. 그래서 이거 방송에서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하려면 되게 오래 풀어야 돼요. 아, 그것 때문이다.
흔히 내세운 공동부유론을 네. 어떻게 가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니까 감수하고 가겠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왜냐면 예, 시간이 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일단 시진핑이 왜 그러냐, 시진핑이 차이나가 네. 왜 저러냐, 이해를 불가하지. 왜 자기 기업을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요. 왜 자기 자꾸 글로벌 기업을 때 이상하게 들리죠?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몰라서 그래. 하나도 이상한 게 없고, 사실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은 78년에 개개방 했잖아요. 그래서 예. 등서평이 그때 개개방 하면서 선불원. 하얀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으면 된다. 네. 그 말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능력이 있는 지리 황해 되는 지역에서 먼저 개방해서 잘 사는 사람 먼저 잘 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뒤오는 사람을 이끌어가고 네. 이게 그 흑묘 백묘 이론이에요. 네. 하얀 고양이든 검은 쥐를 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또 92년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이 슬로건을 헌법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역할을 더 키워왔죠. 네. 그게 강태민 장점인 10년과 예. 후진토 10년이에요. 예. 그래서 그 후진토 10년에 후진토에 와서는 국유기업 개혁을 계속 해왔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시장 요소를 계속 자원분배 메커니즘으로 개혁을 해와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시장화 개혁 네. 해왔는데 그러다가 막힌 게 국유기업인 거예요. 네. 국유기업이라는 게 시장에 들어왔을 때 민간기업하고 같이 경쟁하잖아요. 시장에서. 그런데 네. 보기에는 두 기업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유기업 뒤에는 권력이 있는 거죠. 그렇겠죠. 똑같은 시장을 네. 놓고 경쟁을 할 때 누가 이기겠어요? 국유기업이 이기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민간기업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이 시장화에 개입하면서 국유기업을 도대체 어떻게 계획해내가 엄청 이슈였어요. 국유기업 개혁. 네. 예. 국유기업은 국유자산을 다 갖고 있잖아요. 중국의 네. GDP 대부분 다 국유자산이잖아요. 국유기업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하다가 후진토는 시대 와서 10년 했잖아요. 그때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공산당 정부는 자산 관리자가 되자. 관즈산 중국어로 관즈산이라고 합니다. 관즈산. 자산 관리자가 되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직접 들어가 선수로 뛰지 말고 우리는 그냥 국유 자산이 민영이 와서 국유 자산을 운영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그냥 자산이 안전하게 유실만 안 되면 된다. 국유로만 돼 있으면 자산 관리자. 관리자가 되자. 예, 우리가 마치 빌딩 한 채 갖고 그 빌딩을 잘 운영하는 것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산 네. 관리자가 되자. 공산당 정부는 이게 방향이었어요. 그러다가 2012년에 시 주석이 올라옵니다. 네. 2012년 11월에 18차 전국 당 대표에서 처음으로 당서기로 되고 고이딤의 양회에서 국가주석이 돼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10년이 왔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올라온 다음에 하는 얘기가 공산당 정부는 관즈산이 아니라 자산관리자가 아니라 시진핑 차이나는 관즈본을 하겠다. 그 말은 자본관리자가 되겠다. 이 말을 쉽게 하면 예. 공산당 정부는 자본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본가가 되겠다고요? 예, 그러니까 민영경제 한국 같은 이런 자본주의 나라 저기 미국 같은 자본주의 누가 자본가죠? 민영기업이 자본가예요. 예. 자본주의에서 대부분은 민간기업이 자본가예요. 그쵸. 민간인이 자본가예요. 예. 그래서 그 장점이하고 후진토 시대는 주로 시장경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 민영기업이 확 커진 거죠. 그래서 민영자본가가 엄청 많이 나온 거죠. 아. 그게 알리바바나 뭐 마화텅이나 이런 자본가가 엄청 커진 거죠. 중국 정부는 관리자로 있고 실제로 예. 그런 애들이 자본가가 됐는데 민간인이 자본가가 글로벌 됐죠. 자본가가 된 거죠. 글로벌 예. 그것도 글로벌 자본가가 됐죠. 그러다가 시진핑이 전 시민에 딱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어제는 공산당 정부는 자본가가 되겠다. 이 말은 자본가는 네 민간 기업이 아니라 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우리가 보통 기업의 주주 구성이 어떻게 돼요? 민영기업이면 민간인이 대주주잖아요. 예. 그러면 공산당 정부가 이제 자본가가 되겠다는 건 내가 대주주가 되겠다라는 내가 거죠.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거네요. 내가 그냥 민간기업들에서 원래 대주주가 민간인이었는데 네. 이제 거기도 다 좀 공산당이 들어가서 다 공산당이 자본가가 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 된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갑자기 작년부터 나온 게 아니고 이미 2015년부터 이미 이유 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진핑 올라와서 지금까지 한 게 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한국 언론이나 한국 전문가들이 뭐라고 표현하면 좌경으로 간다. 결국 뭐 옛날 못했던 시대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설명해 주면 사실 시진핑 차이나는 그 후진토 시대의 자산 관리자에서 자본 관리자로 온 거거든요. 자본가로. 그러면 왜 걘 빅테크에 지금 요즘 알리바바도 좀 국유 기업이고요. 국유화됐죠. 디디 추싱도 지금 북경시 정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 시 주석이 말하는 정부가 대주준 거고 자본가예요. 그래서 공산당 정부가 자본가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 갑자기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규제들이 너무나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있는 거죠 지금. 네, 그 흐름 선상에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그래서 중국의 민간 기업들이 지금 주주 구성이 다 바뀌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고요. 교육업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은 주로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잘 사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대대로 이어지잖아요. 교육받은 자와 안 받은 자. 그래서 빈부격차의 확산이 주범이 되고 두 번째는 중국이 소비 주도형으로 가야 되는데 중국의 사교육에 쓰는 돈이 저기 강남 아줌마들이 저리 가라예요. 엄청 많이 쓴다고 훨씬 하더라고요.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 다른 소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소비 주도형으로 가야 되는데 중국 가정, 중국 가게들이 돈이 네. 하나는 부동산에 묶여 있고 네. 하나는 사교육에 묶여 있고 이러니까 다른 소비를 못 하는 거지. 그냥 중국이 네. 소비 주도형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미국처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못 거죠. 못 가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사교육 결국 공동부유라고 했잖아요. 사교육이 이렇게 커져가면 공동부유가 될 수 없죠. 점점 빈부격차가 커지죠. 왜냐하면 커지죠. 있는 집 애들은 교육을 많이 받고 능력이 커지는데 없는 집 애들은 교육을 못 받으니까 점점 사회에서 빈하층으로 가면서 점점 악순환이 되겠죠.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있는 거고 그럼 쭉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흐름인지 뭐 네. 이제 좀 와 조금 와닿는데. 네, 그렇죠. 네. 근데 좀 듣다 보니까 좀 네.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고 어떻게 보면 웃긴 게 네. 공산주의의 가장 전 세계 대표 나라가 중국인데 네. 이 나라가 자본가가 되겠다고 하면 네. 뭐 뜻은 이해가 되는데 겉으로 보기엔 좀 이상하네요.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겠다고 나서서 지금 민간 기업들을 국유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네. 자기가 그 시장 경제를 이제 움직이는 네. 그런 주인공이 되겠다는 건데 그렇죠. 네. 오 자본가가 되겠다. 네. 원래 그 사회주의 제일 싫어하는 게 자본가 아니야? 제가 시간이 없어 설명 못 들어 조금 안타까운데 이게 사실은 그냥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또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국식 자본주의 폐해를 제가 늘 말하지만 중국은 미국식 자본주의의 공매도를 쳤다고 그러거든요. 미국식 자본주의 공매도를 쳤다. 네.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 미국식 자본주의가 답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는. 어쨌든 예. 국민이 잘 살고 그 국가가 세계에서 강국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쪽 길로 등산하든지 이쪽 길로 등산하든지 결국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우리가 국민 경제에서 산정상이 뭐냐? 국민들이 소득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국가가 세계 강국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도 선거로 뽑고 네.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선거제하고. 그런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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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인구 규모도 중국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은 세계 G2로 올라왔고 국민들이 소득도 만 달러 넘어갔고 네. 그리고 모든 기술이나 이런 데서 지금 선도하고 있고 그런 거 봤을 때 사회주의가 이끌어왔던 자본주의가 이끌어왔던 중국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높으면 된다. 어쨌든 국가적 위상과 네. 그렇죠. 국가적 국민들의 소득이 확실히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네, 그렇죠. 때문에 공산당 정부는 중국에서 국민들이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굉장히 높아요. 높죠. 예, 높다고 예. 알려져 있죠. 예. 예. 그래서 안정화 정치가 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문제를 볼 때 답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네.
책에서 어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게 많은 분들이 중국 이해 못하겠다 뭐 이러겠다는데 그게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내 머릿속에 이미 무엇이 정답이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본질을 못 봐요. 아, 본질 못 본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네. 질문을 9개를 준비했는데 네. 1번 하나 끝났습니다. 지금 10시 4분이거든요. 지금 1번 질문을 제가 드리고 그 답을 34분간 들어서 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나머지 8개 질문은 네. 뭐 다음번에 저희가 네.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헝다 뉴스가 네. 워낙에 세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해도 사실 충분합니다. 아, 충분한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요. 현재까지는 네. 교수님 보기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표현해주신다면 네. 조금 조용히 넘어갈까요? 아니면 뭔가 좀 문제가 될까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봐야 돼요. 아까 아직은 말씀, 봐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정부의 자세가 네. 중요하다. 정부의 자세를?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숙제는 공은 네. 정부한테 이제 정부한테 넘겨졌다. 완전히 넘어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그 1등 한다는 그 CEO 이름이 아까 리자 신인가? 그 홍다그룹 CEO. 아, 쉬자인. 쉬자인. 네, 네. 그분은 이미 배가 불러서 뒤로 갔고 정부가 이제 다 한다는 공을 거죠. 넘겨줬던 공을 넘겨줬던 거죠. 네. 그분 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는 뒤로 부자 되고. 그래서 만약 최악의 선택은 나중에 막 시민들이 막 광장에 나와서 막 시위할 거 아니에요. 네. 슈자인 막 돈 내놔. 내 아파트 내놔라. 이럴 때는 내놓겠죠 슈자인을. 그때 가서 얘를 네, 때려라.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뭐 2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의 안유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아, 네. 교수님 기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1번에서 9번까지 질문을 준비해왔는데 자, 1번 듣다가 끝났습니다. 1번은 끝났지만 아무래도 중국의 지금 헝다 부동산 기업 얘기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좀 생생한 뉴스를 알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중국 정부가 자본가가 되고 싶어한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지금 민영기업이 됐던 주인공들을 끌어내리고 그래서 중국 CEO들이 그렇게 다 조기에 은퇴를 하고 중국 정부의 지지가 높아지고 전부 다 국유기업으로 바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와중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2부 정말 뭐 많은 내용을 들었잖아 생각하고요.